만나고 또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삶을 사는 거 참 중요해지요. 그러나 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영적을 지도하시는 그 목사님은 영권과 물권을 가졌기 있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교심이 남달리 가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거니와 또한 연구를 떠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왜 그렇게 초매장, 부초매장이 되고 나서 교회를 키우느냐 이런 말 하면은 축복이 없어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음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 바로 앞절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은 새로운 직분으로 임직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 자체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재직자들에게 바랍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희생하는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없으면 가정에도 화목이 없고 부부간에도 화목이 없고, 왜?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목표를 두면 한계도 좋아. 겉으로는 화목되는 것들이 속에 있는데 그분의 특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직분자들이 되어서 광음교회가 더욱 많은 영적 열매를 맺어서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이 실상, 확실한 것, 실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뭘 바라요, 여러분들? 이 바라는 것이 뭘 바라느냐, 이거예요. 실체에 있는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해서 뭘 바라느냐? 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 영혼. 영혼이 떠나면, 이 떠나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을 믿지 않는 목사, 천국을 믿지 않는 신학자, 천국에 믿지 않는 성도들이라면 다 아니야. 지옥과 천국은 있어요. 네.
길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짜증나게. 임직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훈. 네, 장군님. 김경로. 네, 장군님. 김강호. 네, 장군님. 김경길. 네, 장군님. 이경. 네, 장군님. 강수집사입니다. 석창호. 네, 장군님. 김영희. 권사님. 고명희.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 조금호. 권사님. 강근정. 권사님. 한미경, 권사님, 이지미, 권사님, 이지영, 권사님, 박지영, 권사님, 이진희, 권사님, 홍실, 권사님, 예, 권사입니다. 김명은, 권사님, 권집사입니다. 임춘희, 집사님, 이병순, 집사님, 이성남, 집사님, 임순경, 집사님, 김미정, 집사님, 김은진, 집사님, 김효진, 집사님, 집사님, 김정미, 집사님, 김명희, 집사님, 박희련, 집사님. 다음 순서는 서약하는 시간인데 1번하고 10번만 하겠습니다. 1번과 10번. 나는 강원교회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맡기는 직무에 충성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하나님이 설치되는 목적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열불 하나님 목사님과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일평생 달려나갈 것을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광교의 교 여러분,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위의 사람들을 본교의 장로, 안수집사, 본사, 여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체에 가르침받으러 초연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과 맡겨진 직무에 충성할 것을 서약한 하나님의 사람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손득일 씨를 장로로 장립하노라. 아멘. 이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이경훈 씨를 장로로 장립하노라. 아멘. 이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김경로 씨를 장로로 장립하노라. 아멘. 이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한광옥 씨를 장로로 장립하노라. 아멘. 이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이별 씨를 장로로 장립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손님 33주년이 되는 해 주님의 몸된 우리 마음교회가 장로님을 세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장로로 세우신 까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섬기라고 하신 줄 압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과 성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병들과 아파하는 교우들을 집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병원으로 찾아가 위로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교우 한 번을 소중히 여겨 잘 돌보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때로는 속상한 일도 생길 것인데 속내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잘 참아내게 하시고 불편한 모습 나만 알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얼굴에는 미소가 잔잔히 퍼져 있고 겸손과 예의가 바르며
배려와 섬기는 자세가 있어 교우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주게 하옵소서. 언행 심사가 예수님의 향기를 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장로로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지배하는 자임에 교회를 세우는 데 중심에 서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교회나 목회자를 교회의 대표로, 장로를 교인의 대표로 하는 것이 상식일진데 지혜와 힘이 있다고 교만과 고만해져서 텃세를 부리거나 법만 잡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타셨으니 흠을 덮어주며 화목하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의 중에 즐거움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장로의 귀한 역할이오니 하심하여 선을 이루어 목회자와 주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법된 교회 장로로 수중들게 되었사오니 순수한 주님의 사랑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인, 아간, 발람, 보라, 가련, 유다가 갔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브리스가 와글라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자기의 길을 바치고 주의 일하게 하옵소서. 선한 분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증거를 보이사 좋은 소문이 방방곡곡에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장로의 직분, 가정, 사회, 이웃 모든 이들을 잘 섬김으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얻게 하옵소서. 만난 사람마다 칭찬과 인정이 넘쳐 좋은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잘 다스리는 장로, 화평하게 하는 장로, 교회를 유하는 장로, 믿음이 있는 장로, 말보다 행동하는 장로, 목회자와 협력하는 장로, 내세의 상급을 바라보는 장로, 온유한 장로, 칭찬과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훌륭한 믿음의 장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권사님들 아내들이 가운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안수위원은 어르신들께서 작품을 챙겨주시지 않고
선생님으로 가서 우리 성도를 만드시고 계세요. 남으시는 분들은 두 분이 없으세요. 누가 제 분들이 알려주세요. 우리 교우들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방언을 기대해 주시고 이 양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원한 주하여 속청하시를 집사도 장례하느라. 아멘. 이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원한 주하여 홍무치시를 검사로 임직하느라. 아멘. 이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원으로 안수하여 이진희 씨를 권사로 임직하느라.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박지연 씨를 권사로 임직하느라.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김지영 씨를 권사로 임직하느라.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이지미 씨를 권사로 임직하더라. 아멘. 이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한미경 씨를 권사로 임직하더라. 아멘. 이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안근정 씨를 권사로 임직하더라. 아멘. 이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손목 씨를 권사로 임직하느라. 아멘. 이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지명자 씨를 권사로 임직하느라. 아멘. 이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권명희 씨를 권사로 임직하느라. 아멘. 이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김명희 씨를 권사로 임직하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계시기를 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게 되면 감사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있으므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을 내시나요 협력한 안수 집사를 세우시지 우리의 가운데 부흥하여 훈련된 일꾼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을 세우셨으니 권사의 일꾼을 잘 본다는 믿음의 거룩한 축복을 다 되게 하옵소서. 33년 전 세 자녀의 유혹을 끌고 기도하며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더니 혼자서 천을 감당하고 저희 많은 형편을 받아서 1천을 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제 우리의 권사님을 통하여 일말을 감당하는 주의 역사님께 하옵소서. 33년 동안 수고한 믿음의 딸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입을 높여드리게 하시며 본인의 마음도 뭉클하고 남편도 뭉클하게 해드리고 자녀들도 뭉클하게 해주며 성도들의 가슴을 뭉클뭉클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랑께 하옵소서. 권사로 세워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런 권사되게 하옵소서. 요셉을 바나바로 세워주신 권위자라 하시던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권사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이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권면하여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있으면 돌아와 근심을 얻게 하고 샘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쁜 일 축하한 일에도 분위기 좋게 하는 권사되게 하시고 항상 낮아진 마음으로 낮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군사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활짝활짝 열려 응답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교육과 훈련 과정 가운데 사역하고 결단한 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준행하게 하시사 주의 일을 원하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강과 평강을 주시는 사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범사의 형통한 법으로 보장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각계 각층에 전문가로 세워버리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마음에 상한 일도 있을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자녀를 어루만져 주시고 독실의 날개 쳐 올라가듯 늘 소속으로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종이 종과 함께 응답하는 그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앞으로 훌륭한 장군 되게 하시고 교수로 학자로 이 땅을 살았으나 더 훌륭한 교수 이제는 영적인 교수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시오. 상국과 멸령왕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사태는 깨운듯 하고 박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임 권사 회장들 인사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인지 몰고 살려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 듣고 경청하고 경험하고 고백한 우리 집사님들 임직했으니 루디아 같은 일꾼들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좋은 빌립보 교회 같은 광교회를 만드는 일 붙잡은 집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직분을 받고 즐겁게 감당하되 말과 지식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종과 같은 말을 하고 교회 가운데 분쟁이 없이 섬기게 하시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일꾼에게 하옵소서.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는 명분 있고 자랑과 감격스러운 교회 생활되게 하옵시고 맡겨진 일에 부지런하여 열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권위를 가지고 이강한 시의회 사명을 장로로 성창호 씨를 안수집사로 이진희 시의회 신명을 군사로 김명원 씨를 여기군사로 전명희 시의회 신명이 여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장례 가정 가감하신 석창호 안수집사님은 나의 보배요 면류관이요 자랑입니다. 시편 55편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오로다. 천진난만한 어린이같이 순수하며
착한 심성을 가지신 당신은 모든 이들의 친근감을 가지셨으니 그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시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을 마음에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24년 9월 2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광교회 위임 목사 김동기. 본사 임직회 이진희 1977년 9월 19일생 주안에서 만나 동역자 된 이진희 권사님 학창시절 풋풋하고 예쁜 학생이 교사로 직업을 갖고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고 예쁜 딸과 함께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은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 교회를 섬기면서 권사로 임직하니 부서를 세우고 부흥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축하함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24년 9월 2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광교회 위임 목사 김동기. 영의권사 임직회 김명원 1946년 1월 14일생 주안에서 만나 믿음의 동역자 된 김명원 권사님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 교회를 잘 섬기시는 권사님은 행복자이십니다. 전도서 6장 6절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말씀처럼 영원한 천년은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을 알기에 예수님 알게 하신 권사님은 자녀, 이웃, 오이코스를 하나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권면하고 선포하며 마음에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24년 9월 2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업교회 위임 목사 김동기. 여집사 임직회 김교진 1972년 12월 3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집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교회와 화평과 성결을 위하여 충성하시기를 바라며 이 패를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024년 9월 2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광흥교회 위임 목사 김동기 드립니다. 오늘 우리 집분자들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집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마치 주인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사명을 주셨듯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해서 하늘나라의 생명의 관을 받는 다 따른 두드러한테 받은 자같이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임지 계시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선은 눈물도 많으신 우리 목사님, 또 늘 소녀 같은 우리 사모님, 저희들을 양육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설교, 권면과 축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신 우리 설립자님과 총회와 노회를 대표하시는 목사님들께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는 가족과 친지 여러분, 무엇보다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가까이 하였기에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것을 잘 아시면서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전교인 찬양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더 큰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전사님의 권사님이 전사님의 성도님 것은 여러분 가족들의 도움이고 교회 식구들의 도움이고 사랑이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1991년 2월 11일 첫 예배를 드린 그런 교회입니다. 3살 자리 아들 하나 쳐놓고 사는 당에서 이상 강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여러분 귀하신 분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강원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임직자들을 통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한교총 대표 총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교계의 대통령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축복해 주러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다 함께 찬양을 하고 나눔 민노로 찬양을 하고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설립자님 우리 총회장님 책임을 잘 담당하고 우리 임직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성장하도록 장성하도록 합심을 한번 기대해 주시고 우리 총회장 우리 이규현 총회장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하객들은 자리에 움직이지 마시고 우리 강단에서 순서를 만나신 분들이 우리가 태신하고 간다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은 우리 임직자들 뒤에 서시고 앞에 총회 어른들은 앞좌석에 앉아서 사전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